큰 하루에 정미로운 금이요 금덩어리요 중담의 맑은 못에 밝은 날이로다. 남북동서의 수분 우열이고 남북동서의 누가 뛰어나고 열아머리를 가리고 어젯밤 상경에 봄바람이 한번 부니 천산의 만산의 눈을 다 씻어 없애미로다. 옛날 중국의 그 연소, 풍엔 연손선사라고 유명한 도인이 계셨습니다. 선사께서 상당히 말씀하시기를, 법문을 하시기를, 조사의 심의는 마음의 바탕은 모양이 철우 깃털과 같은지라. 그 시민의 그 마음바탕의 그 모양이 철로 녹여 만드는 철소 깃털과 같은지라. 간직은 이내 머물고, 간직은 이면에 머물고, 그 도장의 바탕에 머물고, 그 말이야. 머무른 증은 인을 파괴함이니, 다못 가지도 않고 머물지도 않을 것 같으면 인이 옳으냐, 인이라고 하지 아니하는 것이 옳으냐, 이런 훌륭한 본문을 제시를 했습니다. 자기가 작가 종사는 아주 눈을 지디어 눈을 막 온전히 갖춘 그러한 도인 시민은 일기일경상의 한 깃털과 한 경계의 높이 정법 안장을 잡아서 부처님을 깨달은 그 근본 진리의 그 안목을 잡아서 철을 점검해서 금을 이루고 철 아니십니까? 철을 점쳐서 금을 이루고 금을 점쳐서 철을 이루나니, 이렇게 자제하게 쓴다. 그 말이에요. 이루나니. 천하 총님의 불조 가풍을 이렇게 해서 떨치미로다. 떨치다. 세대중은 알겠느냐? 원앙세 수놓은 것은 마침내 볼 수가 있음이나 금침을 잡아 사람에게는 주지는 못한다. 이러한 골수인자 금침을 잡아서 사람에게는 줄 수가 없다. 보시고 양복무배이나 이 보시하고 고향을 베푸는 것은 복이 한량이 없음이나 심중삼아 원래저라 마음가운데 탐하고 썩내고 어리석음, 이거는 원래로 좋은 일을 한 가운데도 항상 짓고 있더라. 예, 그럼 이번 이달 그 양력 6월 16일 날 이제 유사일에 가장 그 큰 법회, 전도법회를 합니다. 그러니 코로나로 인해 온 지구촌에 막 귀한 목숨을 다 잃었고 한 그 불쌍한 영혼을 전도하고 또 우리나라 그 희생된 모든 선망 부모 영가들도 전도하고 해서 이러한 큰 법회에 고정한 법문을 듣고 모든 애착과 집착을 놓고 부처님국도 극락세계에서 억말년이 다하도록 편안한 낙을 누리기를 바라는 데서 큰 법회를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세계 각국에 많은 희생자가 생겼는데 그러면 이패를 어떻게 전도를 하냐 그렇다면 그 많은 영혼들을 가령 일본국 코로나로 인해 희생된 모든 영가
그렇게 입회를 일본국에 이제 대표로 그래 하고 이제 또 미국이 뭐 미국 코로나로 인해서 희생된 모든 영가 그리 입회로 한다 모시고 또 인도국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희생된 영가 온 세계 제 영가 그 이제 모든 나라마다 입회를 한다서 그리 봉헌합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또 우리나라는 우리대로 해서 이제 우리나라는 부모 형제 조부 조모 일치간 모든 영가 한 분에게 이제 만원서 받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렇게 고준한 법문을 다 선설해서 모든 원한을 풀어주고 인연에 따라서 좋은 국토 이제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를 갚는 그러한 그 호행을 또 허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기회에 이제 모든 분들이 많이 참여해서 이 이제 동시에 영어가 번역이 돼 동시에 세계로 나갑니다. 그래 또 우리나라 머무는 그 저 와서 외교관들도 참여하고 그래서 이런 좋은 법회가 뭐 둘도 없습니다. 앞으로 처음 있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제 옷에 가지고 아주 영가를 이해하고 하는 이 고준한 법문은 천추의 듣기가 이렵다. 동시에 이제 같이 번역이 영어로 나가거든요. 그러니 이 부처님 법문은 깨달은 사람이 어제 깨닫지 못한 사람은 어떤 세계가 벌어지는 그 모릅니다. 모르니까는 이제 그러니까 이 법문은 강대무변에 해서 아는 자만이 알지 모르는 자는 천년 만년 사도 그 모르는 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고전한 법문의 연가가 다 받아가짐을 해서 모든 애착과 원한을 다 놔버리고 이제 좋은 생을 받아가지고 좋은 데 태어나가지고 이제 또 이렇게 천도 인연 은혜를 입었으니 이제 또 아들 딸이 탄생 그래 한생이 되어가지고 아주 후달을 혼여가 되고 막 그래서 막 일등 가정을 꿈에 갔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웃과 같이 많이 참여했는데 큰 뜻이 있습니다. 이 고준한 법문은 아는 사람이 어제 뭐 경서를 봤다고 해서 그 법문이 되는 게 아니야. 왜 그러냐? 그 내 말 그 뜻을 모르는 땜이 바른 법문이 될 수가 없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고준 그 법회에 니네 앞서 많이 참여함으로 인해서 큰 인연이 되는 것입니다. 인연이 되고 법문을 들어가지고 이제 이 하도 듣는 법을 이거 다 거기서 배움으로 인해서 부모에게 나가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인가 하는 이 참나를 찾는 이 삼선수행 이거는 막 보물을 주고도 살 수 없는 겁니다. 그만 이제 지도자가 딱 고준한 법문을 한번 해서 바로 받아들여가지고 생하는 가운데 농사짓는 가운데 장사하는 가운데 일생사는 하는 가운데 오마이걸 막 의심하는 겁니다. 부모에게 나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인가? 그럼 이거 의심을 하루에 막 천 번만 하다 보면 막 시동이 걸립니다. 시동이 걸리면 그 뭐 한 생각 딱 하도록 자고 막 1년이 막 한 달도 지속되고 두 달도 지속되고 1년도 지속되고 그러한 과정이 아야 진리의 눈이 열립니다. 그러면 막 억말년토록 밝아져 있다. 그러니 이제 우리 스님들도 이 일을 밝히기 위해서 출가를 했지 다른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법문을 듣고 철저히 막 잘 마음에 우러나 하도를 챙기고 의심해서 아도가 순일이 돼야 된다. 1년이 지속이 돼야 된다. 일념이 지속이 안 되거나 이 진리의 도가 열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든 근심걱정 중생의 업을 삼생의 업을 녹이기 위해서나 이 하도 참고야말로 천고의 기양이다. 그래서 다 하도가 해결이 되고 천리만리 지도자를 찾아와서 점검을 받아야 됩니다. 거기서 척척 묻는 답이 척 나오고 억만년토록 그 부처님 깨달은 진리의 낙을 누리게 되는 법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좋은 법에 이웃과 같이 많이 참여해가지고 고준한 법문을 들어서 하늘 세계 인간 세계 지도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먼데서 오는 이가 많고 해서 이제 12일 날 오후 1시에 시작하는데 이제 뭐 식사 같은 게 아주 이래서 말해서 다 우리가 그렇게 다 그 보급을 할 수도 없고 이제
싸가오는 싸가하고 사무는 사무고 해서 우리 이제 사중에서는 아 이제 그 실득을 그 한 막 열대 가마이를 지금 뭐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이제 또 저 또 영도는 암제에서도 좀 막 허짓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아 조그만 물병 하나고 그렇죠 돌리는데 하도 많이 오는 때문에 그게 부족합니다 그런 게 이제 그러니까 그런 줄 아시고 이제 많이 참여하시고 이렇게 고향을 잘 하는 저 하는 여기에 이제 또 큰 복이 있습니다. 복이라는 것은 선행을 해서 베풀어야 되지 복이 떨어지 입으로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게 이러한 큰 거룩한 유사일에 처음 있는 법에 고향들 삼아서 부처님이나 올리고 모든 영가에게 고향을 올리고 그날 모인 대중에게 이제 또 고향을 함으로 해서 이야말로 큰 복이 많이 오지 싶습니다. 그런 줄 아시고 많은 동참인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이제 우리 저 해문정사 신도 회장님께서 회장님 그 극락을 보살님 서세요 대중께 인사를 좀 한번 시기를 거룩한 일을 했어요. 그래. 그래 샀어요. 이번에 이제 우리 극락을 보살님 해운정사 회장인데 이제 여기 그날 동참 막 고향 차담 사는 뭐 치리는데 그 이제 또 돈이 많이 들어가 모든 시설에 한 그 이자 뭐 그 저 합창단 가지 초청하고 뭐 준비하고 그러는데 한 3억이 그 듭니다. 3억이 듭는데 이제 해운정 여기 해운정사에서 이제 1억을 내고 우리 회장님에서 1억 내고 또 십시 일반으로 이제 참여한 이들이 이제 또 동참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유사일에 큰 우울을 넘어 삼세제불에게 고향을 시키고 또 다음으로는 모든 영가 있게 세계 고향을 이바지 고향을 시키고 인해서 무량복이 오지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도 그런지 아시고 이제 떡은 열대 가마이로 흘러갑니다. 그래도 그것도 부족하지 싶어요. 몇만이 오기니까나. 그러니까 뭐 부족하면 할 수 없고 더 그 많은 사람을 충족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줄 아시고 이제 우리 회장 보살님께 좀 거룩한 일을 했으니 박수로 오래. 네, 잘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복은 저어야 되고 지혜는 닦아야 됩니다. 이 두 가지를 행하는 신도는 1등 신도입니다. 그러니까 복을 짓지 아니하고는 복을 오지를 않고 마음을 닦지 않고는 지혜가 밝아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나고 날 때마다 출세와 복락을 누르고자 할진다. 이 두 가지를 항상 겸비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큰 출세길이 활짝 열리고 또 지혜가 발휘해서 사업을 하더라도 앞서가고 고준한 법문을 서로 성인을 만나서 주고받고 하는 이러한 기본을 갖춰가지고 억만년토록 쓰는 겁니다. 그러니 이 부처님 법은 세상의 지식과 달라서 한번 뚜렷이 지혜의 눈을 갖춰놓으면 우주가 다하도록 수용하는 법입니다. 이러한 좋은 수행법은 부처님 법에 있지 다른 종교에는 예레나제 종교에 아무 쓸모가 없다거나 그러니까 이제 예수 같은 이도 나가지고 그 나라 그 임금 있게 이제 예언자가 그랬습니다. 금년에 아이가 한 나무로 인해서 이 나라를 장차 크게 어지럽힙니다. 그랬거든. 그러니까 임금 들어보니 참 불안하거든. 나라를 어지럽힌다 하니까 어느 아이가 인 줄 모르고 해가지고 그에 그 3만여 명이가 난 아이들을 다 희생하신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는 여행 피신이니까 14세 중국 인도 티베트 사원에서 29세까지 성녀 생활을 했습니다. 29세까지 그러다가 고국에 가가지고
저기 짤막은 그 소견을 펴다가 막 그 십자가의 행을 받아 넘기거든요. 그렇게 이 불법의 진리의 소승법도 적응법, 대승법이 최상법인데 소승의 법의 진리도 그 안목을 갖추지 못한 분이거든.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 7.8도가 되어가지고 무엇이 흑백도 모르고 마음대로 다 믿고 그러거든. 그래서 산성은 미국에 세 번을 가가지고 아주 미국 사람들한테 박수도 받고 그 60주년 조창 기도에 오바마 대통령 할 때 이틀을 법회를 했습니다. 4천여 명이 모여가지고 그를 기립박수를 받고 다 그리고 이제 이 선법이 미국에 유포되는 것은 처음이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아주 예수교를 오늘까지 믿어왔지만 다 그거 이제 덮어버리고 그 참선 부모에게 나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인가 이 하도를 들고 막 1년 쭉 3회에 막 쭉 드니께 막 모든 건설경쟁이 없고 편안하거든요. 그래서 이 미국에는 이 참선 발행이 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래서 내가 그 사람들하고 모아놓고 이제 마지막 법문하고 쉬는 시간에 미국 사람들이 세계를 지배하는 원인이 있다. 못한 것은 직시 놓고 좋은 것을 취한다고 그리 칭찬을 했습니다. 종교를 일생을 기독교를 믿어왔지만 이 깊은 수행 그런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러니까 부처님의 진리의 세계에나 뭐 그 입도 벌리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한 이제 복이 있어가지고 이제 그 최고의 부처님 살림설을 닦아서 바른 눈을 갖춘 물에 인해서 하늘 세계 인간 세계 지도자가 되는 법입니다. 그러니 이제 이 법회로 인해서 아주 고전한 법문을 쭉 하면 세계 동시 번역이 나갑니다. 동시 번역이 세계 사람이 다 집중해가지고 느낍니다. 이 유사일에 모든 그 세계 희생자를 전도한 것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그 세계인들이 합장하고 감사하다고 다 그래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거관들을 참여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쳐 이렇게 가서 참여를 하고 이제 설사 좀 이제 미리 여 부산에 계시는 분들은 뭐 정신 차시고 한시 전으로 가면 되니까 그러고 이제 될 수 있으면 그 떡을 뭐 15 가마이 뭐 하고 영도에서 그것도 몇 가마이 저를 또 헐당 싶은데 그 하거든 될 수 있으면 먼 데서 오는 예에 배려를 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이렇게 예 그렇게 아시고 우리가 진심을 내서 멋진 해양을 잘 해봅시다. 예 감사합니다.